자, 이번 영상에서는 로그인, 로그아웃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으로 그냥 영상 하나에 대해서 두세 번씩 찍는 건 기본인 것 같아요. 처음엔 좀 서툴러서, 이제 서툴린 게 조금 익숙해지려고 하니까 영상을 다 녹음할 때쯤 7살짜리 저희 아들이죠. 와서 엄마! 이러고 있네요. 네. 자, 그래서 조금 늦어졌고요. 이제 아이가 잘때 영상을 뜨자. 네, 이러고선 지금 아침에 일찍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로그인 처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탑에다가 탑.jsp를 열어서, 자, 여러분들, 로그아웃을 하나 수정을 해주세요. 로그인을 복사하셔서 로그아웃을 하나 추가를 해주시고요. 실행을 하시면, 네, 이렇게 로그아웃이 지금 보여집니다. 이 로그아웃이 보여지는 걸 이제 우리는 둘 중에 하나가 보여지게 만들어야 되겠죠. 제가 로그인을 이렇게 하고 성공을 하고 나면 로그아웃은 안 보여야 되고요. 아니, 로그인이 안 보여야 되죠. 그 다음에 로그아웃을 하면, 이제 이미 로그아웃 처리한 거기 때문에 로그아웃은 안 보여야 되죠. 로그인을 하고 나면 이미 로그인 처리를 한 거니까 로그인이 안 보여야 되고요. 로그인이 된 상태에서 로그아웃을 하면 로그아웃 처리가 됐기 때문에, 네, 로그아웃은 안 보여야 되죠. 그다음에 우리 요거 지금 로그인을 하고 나서도, 네, 로그인을 하고 나서도 회원 목록 보기 가면 이렇게 에러가 납니다. 요거를 우리가 수정을 하고 넘어가시도록 할게요. 우선 로그인 서비스를 여러분들은 아마 다 하셨을 거예요. 이제 이거를 왜 하지라는 거를 아마 여러분들이 지난 영상을 보시면서 아, 그렇구나라는 걸 이제 이해하실 텐데, 우리가 이제 데이터 공유하던 걸, 네, 리퀘스트에서 공유하실 게 아니고, 그다음에 데이터 공유도, 네, 같이 가야 되겠죠. 요청 지지정과. 기본적으로 이제 세션에서 우리가 받아오실 건데, 로그인 성공했을 때, 네, 로그인 성공했을 때 이제 세션에서 받아오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성공하셨을 때 세션에서, 네, 받아오실 수 있게 HTTP 세션. 네, 로그인 성공한 게요 입구문 안으로 들어왔을 때잖아요. 그래서 로그인 성공했을 때 세션을 만들도록 할게요. 리퀘스트로부터 get 세션 하셔서, 네, 세션 객체를 받아오시면 되고, 이 get 세션은 지난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세션이 있든 없든 무조건 만들어서 리턴하는 그런 메소드예요. 그래서 최초 우리가 세션을 만드시는 시점, 즉 로그인 성공하시는 시점이 일반적이겠죠. 로그인 성공하는 시점에 세션을 만들어서 우리 세션에다가 set attribute 해서, 네, 데이터를 우리가 로그인 유저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그인 유저를 집어넣도록 할게요. 아이고, 로그인 유저라는 이름으로, 네, 우리 로그인 유저 객체를, 로그인 성공한 다음에 받아온 로그인 유저 객체를 집어넣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포워드하고 나면 세션에다가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넣으셨기 때문에, 네, 로그인 리절트, EMP의 로그인 리절트로 가셔서, 네, 리퀘스트에서 가져오실 게 아니라 세션에서 가져오실 수 있게. 자, 세션이라는 객체는 JSP가 서블릿으로 변환될 때 컨테이너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장 객체로 세션이라는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예 세션 객체를 만들어서 제공해주고 있죠. 자, 여기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리스트에서도 여러분들이, 네, get attribute, 세션에서 get attribute 하실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세션에서 get attribute 하실 수 있도록, 네, 처리 바꿔주시는 작업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탑에서부터, 네, 시작을 하실 거고요. 탑에서 로그인을 하고, 로그인을 성공하고 나면,
네, 세션에 이제 저장이 되면서 회원 목록 보기를 가서 봤을 때도 정상적으로 이제 처리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로그인, 로그아웃 처리를 해보셔야 될 건데요. 로그인 서비스로, 아니요. 탑에서 하셔야 되겠네요. 자, 우리가 탑에서 로그인, 로그아웃 처리를 하실 건데, 이거를 우리가 로그인이 보여지는 시점, 로그아웃이 보여지는 시점,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로그인이 보여지는 시점은 언제예요? 네, 아직 로그인하기 전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여기서 세션에서 로그인 유저 객체를 가지고 오셔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션에서 가지고 왔던 거 그대로 가지고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로그인 리절트 JSP에 가서 네, 탑점 JSP에 이제 세션에서 로그인 유저를 받아왔어요. 자, 로그인 유저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 임포트를 안한 상태면 임포트라라고 이렇게 빨간색 밑줄이 뜨죠. JSP 문서에서도 기본적으로 자바를 여러분들 자바 문서 그대로 이제 생각을 해서 랭 패키지만 여러분들 디폴트로 인식하는 패키지고요. 다른 패키지에서 작업한 클래스는 임포트 시키셔야 되는데 뭐 직접 쓰셔도 되고요. 위에다가 임포트 속성, 페이지 디렉티브의 임포트 속성을 이용해서 직접 쓰셔도 되는데 네, 요거 자동완성, 컨트롤 스페이스에서 자동완성으로 등록을 하면 자동으로 네, 클래스가 임포트 된다라는 거 우리 수업할 때 말씀드렸었어요. 자, 유저 객체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유저 객체를 우리가 가지고 판단을 해서 유저가 널이면 현재 로그인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로그아웃을 보여주면 안 되고요. 유저가 널이 아니면 이미 로그인을 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로그인을 보여주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스크립트릿을 이용해서 네, 코드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 거예요. if 문을 이용해서 현재 시점에서는 if 코드를 스크립트릿으로 써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로그인 우리 유저라는 이름으로 했네요. 제가 유저 자, 유저가 널이면 자, 유저가 널이면 로그인을 아직 안 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로그인만 보여줘야 되겠죠. 로그인만 보여줘야 되고요. 자, %else에서 우리 이런 코드가 가능하다고 배웠습니다. 네, 이렇게 로그인에 성공을 하면 널이 아닐 거기 때문에 그때는 로그아웃을 보여줘라라고 명시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코드가 좀더 복잡하고 네, 그런 그 JSP 문서라면 이렇게 중간에 스크립트릿을 섞어서 쓰시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 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JSP에서는 자바 코드를 이런 자바 로직을 쓸수 있는 이런 코드를 웬만하면 쓰지 말자 해갖고 나온 기술이 ELJSTL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해주시고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이제 탑을 처음에 실행을 해보시도록 할 거예요. 탑을 처음에 실행하면 이미 제가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로그인이 안 보이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죠. 이미 계속 로그인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세션이 남아 있고요. 세션은 이제 여러분들 그 브라우저를 띄워놓고 우리가 작업하는 동안 계속 네, 남아있는 메모리에 남아있는 객체라고 그랬고 거의 대부분은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서버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서버를 같이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서버를 내렸다 올려야 이제 메모리에서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로그아웃 처리를 지금 저랑 하실 거기 때문에 네, 로그아웃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뷰에다가 탑 메뉴에 각각 세션에서 저장된 로그인 유저 객체를 파악을 해서 넣으면 네 우리 로그인이 안된 상태니까 로그인을 메뉴로 보여주고 널이 아니면 로그아웃을 메뉴로 보여줄 수 있게 이제 설정을 하셨고요. 자, 로그인 서블릿을 하나 만들게요. 컨트롤러에 우리 new에서 서블릿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블릿은 로그아웃 서블릿으로 하시고요. 네, 요거는 로그 아웃. 네, URL 매핑은 그냥 가셔도 되는데, 자, 2 설정하실 거고요. 컨스트럭터를 여러분들 제외하시고 우리가 하이퍼링크를 클릭해서 요청을 할 거기 때문에 네, 두 포스트 빼고 그대로 가겠습니다. 네, 불필요한 코드를 지워 주실 거고요. 자,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서블릿에서 작업을 하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필드에서 개발을 하실 때는 서블릿을 만지실 일은 거의 없으실 거고 네, 스프링을 만지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서블릿에서 어떻게 동작을 했었는지 기본 어떤 흐름을 파악하지 않으면 스프링으로 가서 MVC 패턴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실 수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서블릿으로 우리가 기본 예제에 대해서 작성을 해 보시면서 서블릿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네, 그렇게 스프링으로 가셔야 스프링 MVC를 하실 때 네, 아, 내부 흐름이 이렇게 되겠구나. 아, 이렇게 데이터가 넘어오겠구나. 아, 스프링이 이런 간편한 일들을 처리해 주는구나라는 걸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죠. 자, 우리는 일단 로그 아웃이니까 무조건 세션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용 중인 세션을 네, 받아오는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무조건 세션을 새로 만들면 새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안 되죠. HTTP 세션 해가지고 리퀘스트에서 세션을 받아오셔야 돼요. Get 세션. 자, 무조건 세션을 받아오시는 게 아니라 사용 중인 세션을 받아오실 때는 get 세션 매개 변수에 false로 지정을 하시면 사용 중인 세션을 받아올 수 있고요. 제가 사용 중인 세션이 있다면 null 체크를 할수 있겠죠. 자, null이 아니면 네, null이 아니면 이미 세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쵸? 세션이 있다는 거고 세션이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네, 세션 자, 기존에 사용하는 세션을 어떻게 하셔야 된다? 제거하셔야 된다. 자, 세션을 제거할 때 사용하시는 건 invalidate. 네, invalidate예요. invalidate.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들 요청 재지정하실 때 forward하고 include만 일단 살펴보셨는데 response에도 우리가 send redirect라는 네, 요 요청 재지정 방법이 있습니다. 요 send redirect는 데이터를 공유하지 못해요. 요거에 대한 요청 흐름은 제가 한번 영상으로 다시 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send redirect는 클라이언트부터 요청을 재지정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버 웹에 틀렸죠? 네, 서버 웹에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실 거냐면 자, 첫 번째 페이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첫 번째 페이지를 네, 탑.jsp부터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탑.jsp를 하셔도 되고 로그아웃 하셨기 때문에 로그인 JSP로 네, 요청을 재지정하셔서 작업을 하셔도 좋습니다. 아직 우리는 첫 번째 페이지가 없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로그아웃 처리를 해주셨어요. 자, 서버를 우리가 리스타트 하셔야 되겠죠. 서블릿이 추가됐기 때문에 서버를 리스타트. 그 다음에 탑.jsp로 가셔서 우리가 로그아웃에는
이제 서블릿을 우리가 등록을 하셔야 되겠죠? 자, 로그 아웃 점 두, 요렇게. 로그 아웃 점 두. 네, 로그 아웃 점 두. 그럼 이제 탑부터 다시 실행을 하도록 할게요. 서버를 내렸다 올렸으니까 세션에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을 거고요. 로그인만 지금 보이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가서 제가 로그인 아이디, 제 DB에 저장돼 있는 값을 주고 로그인을 하면 이제는 네, 로그인을 하고 나면 네, 이제는 로그 아웃만 보입니다. 로그인을 한번 했기 때문에 작업을 하는 동안은 우리가 요청 재지정을 했을 때 포워드 돼서 돌아 나올 때이 탑점 JSP 안에서 로그인 유저가 있는지 파악하고 로그인 유저 객체가 있을 때 우리는 유저라는 이름으로 해놨죠. 로그인 유저 객체가 있을 때는 로그 아웃만 보이게 만들어 놨고요. 제가 로그 아웃을 하면 아이고 로그인 제가 잘못 적었네요. 자, 여기 로그인 서블릿에서 우리가 지금 서버 웹에 있지 않고 EMP 폴더에 있죠? 제가 위치를 잘못 적었어요. EMP에 로그인 있죠? 여기 EMP 폴더에. 자, 서블릿을 변경하시고 난 다음에는 저장하시고 여기 리로드. 서블릿이 지금처럼 네, was 리로드 메시지가 떠야 여러분들 작업하실 수 있고요. 다시 로그인해서 장 1234, 1234 해서 아이디 패스워드, 여러분들 DB에 저장돼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하시고 로그인을 누르시면 로그 아웃만 보일 거고요. 로그 아웃을 하면 로그 인만 보이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그인, 로그아웃 처리를 같이 살펴보셨습니다.